전 배재대학교 체육관으로 돌아왔습니다. 픽셀스코프의 픽셀캐스트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2021 대전광역시 석정도시개발 올스타 탁구대회 대회 마지막 날, 이제 마지막 단 한 경기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남자 단식 결승, 이 두 선수의 대결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이 두 선수가 상당히 열정적인 선수고 또 많은 움직임 혹은 강한 그리고 스피드 있는 결정짓는 공격적인 선수들로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 대회를 이렇게 좀 보면서요, 그 눈에 들어오는 두 선수가 있어요. 이제 한 명은 방금 경기를 마친 이은혜 선수, 또 남자 쪽에서는 김민혁 선수인데요. 두 선수의 그 달라진, 변화된 모습이 좀 보여주고요. 지금 이제 결승에서 붙게 되는 조승민 선수는 이미 뭐 강자로, 잘하는 선수로 정평이 나 있고요. 그런 조승민을 상대해서 지금 달라진, 좋아진, 또 원숙해진 그런 김민혁이 좋은 경기를 좀 펼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좀 누가 이길 것 같다. 참 이렇게 쉽게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네. 결승이 될 것 같습니다. 김민혁이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예측하기 힘들다는 얘기는 상당히 재미있는 경기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기대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다만 걱정이라면, 김민혁 선수가 어제 경기도 제가 봤었는데 오른쪽 허벅지 쪽에 이 테이핑을 좀 하고 경기를 뛰더라고요. 네, 워낙 네. 많이 움직이는 선수예요. 워낙 많이 움직이는 선수와 워낙 많이 안 움직이면서 네. 네, 아주 고수의 품격으로 탁구를 치는 조승민 선수의 결승이네요. 네. 두 선수가 한 명은 많이 움직이고 한 명은 많이 움직이진 않지만 공격적인 건 똑같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공의 파워 좋고요. 김민혁 선수도 아까도 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포핸드로 결정을 많이 하는 선수인데, 백핸드가 많이 좋아졌어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포핸드도 좀 같이 살아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 경기에서 또 얼마만큼의 본인의 기량을 보일지 한번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조승민 선수, 김병현 선수 32강, 한국수자항공사 선수 꺾고 올라왔고, 16강에서 조재준 선수, 그리고 어제 경기에서도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제도 상당히 강한 상대를 상대로 또 경기를 펼쳤던 조승민 선수였습니다. 자, 어제 경기에서 조승민 선수는 임종훈 선수를 꺾고 올라왔고, 김민혁 선수는 더 강한 상대를 꺾고 올라왔기 때문에 네. 그렇게 기대된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정영식 선수를 이기고 올라왔죠. 네. 그리고 4강에서는 이상수 선수, 오늘 아침에 네. 이상수 선수를 꺾고 올라오면서, 자, 이 두 선수가 결승전에서 양보할 수 없는 치열한 대결을 펼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국군체육부대 소속의 조승민 선수,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 김민혁 선수입니다. 조승민 선수는 이제 전역을 얼마 안 남기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자, 전역 전에 또 멋지게 우승을 하면서 나가고 싶은 마음. 김민혁 선수는 올해 종별선수권 대회 우승자, 일반부 우승자인데, 자, 이번 대회에서 또 우승을 하면서 한 단계 더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정영식, 이상수를 이겼다는 건 도약했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자, 확실하게 또 도장을 찍는 건 또 우승이거든요. 네. 네, 그렇죠. 네, 김민혁 선수가 이상수 선수하고의 경기에서 보여주었던 그 백핸드 능력을 보여준다면 한번 우승에 좀 도전을 해볼 만하고요. 예, 그런 백핸드가 좀 터지지 않고 좀 포핸드로만 또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조승민 선수가 좀 많이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조승민 선수가 아마 그 경기를 봤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서로 김민혁 선수도 조승민 선수 경기 봤을 거고. 그렇죠. 조승민 선수는 워낙 공이 손목이 좋기 때문에 순간 스윙 속도도 좋고요. 공을 좀 굉장히 강하게 치는 선수예요. 타점을 많이 높여서 치는 선수는 아닌데 네. 공을 강하게 두껍게 치면서 파워와 스피드를 내는 선수인데, 이 공을, 이런 압박이 강한 이 공격을 김민혁 선수가 받아내면서 본인의 어떤 백핸드로도 좀 받아내고 그러면서 포핸드의 어떤 결정력을 가져갈 수 있다면 대등한 경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선수의 이번 올스타 탁구대회 결승전 남자 단식 시작됐습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김민혁 선수가 서브로 포인트를 만들어냅니다. 저때 기분이 좋거든요. 서브로 득점, 시작하자마자 서브로 득점하면. 네. 자, 랠리가 바로 이어지는데요. 네. 날카로운 공격 김민혁입니다. 네, 바로 돌아서네요, 김민혁. 네. 네. 두 포인트 먼저 기분 좋게 따내면서 시작하는 김민혁. 네, 조승민 선수의 타점이 좀 낮기 때문에 본인 시간적으로 돌아설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있게 또 들어. 바로 공격입니다. 네. 살아 있습니다. 달려오면서 네. 공격 성공. 조승민. 네, 조승민 선수 주세혁 선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죠. 예, 네. 수비 롱첩을 하다가 네, 네 들어오면서 공격하는 예, 모습. 공격 선수에게는 잘 보이지 않는 모습인데 좀 저런 모습을 다양하게 보여주는 그런 기량을 가지고 있는 조승민이에요. 거의 뭐 테니스에 발리하는 것처럼요. 그렇죠. 달려오면서 포인트를 만들어 갔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번 포인트는 또 김민혁이 따냅니다. 3대 1 앞서가는 김민혁. 김민혁의 서브. 받아칩니다 김민혁. 이제 저런 것들이 잘 들어가면 조승민이 좀 고전할 수 있어요. 김민혁의 이 백핸드. 네, 카운터 블럭에 가깝거든요. 예, 그거를 직선 코스로 야 멋있게 뽑아내네요. 이상수를 넘는 힘이 저 백핸드에 있었습니다. 네, 지금 라켓의 면이 좋았어요. 아, 이번에 포핸드로 마무리. 네, 스타트 좋은데요, 김민혁. 자, 김민혁 선수가 좋은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반면 조승민 선수는 지금 살짝 조금 아쉬운 스타트를 하고 있는데, 자, 뭔가 또 본인이 끌어올릴 수 있는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조승민의 서브. 네트 맞고 나가는 김민혁. 네, 많이 깎여요. 네, 많이 깎였고 알면서도 저렇게 걸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에 바나나 플릭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회전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트에 살짝 스치면서 아웃됐습니다. 이래요. 또 많이 깎였어요. 자, 받아냈습니다. 강하게 또 넘어옵니다. 강한 랠리 싸움. 이번엔 김민혁이 승리합니다. 오랜만에. 자, 네. 엄청난 랠리. 그것도 이 테이블에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승민 선수 마지막에 공이 좀 잘못 맞았죠. 네, 본인의 라켓들을 이렇게 쳐다보기도 했는데요. 또 너무 얇게 빨리 덮으면서 공이 급격하게 하얀 곡선을 이루면서 네트에 걸렸어요. 네. 자, 김민혁의 포인트네요. 2대 7입니다. 다섯점 앞서 있는 김민혁. 이번에도 서브 득점이에요. 자, 연속 두 개 서브 득점이 나오는 김민혁입니다. 네, 김민혁 선수 서브를 많이 깎네요. 자, 렛. 다시 한번 조승민 서브. 자, 조승민이 일단 첫 번째 게임 좀 안 풀리고 있는데, 자, 이걸 어느 정도 좀 풀어놓고 두 번째 게임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네트 걸리는 김민혁. 네, 조승민 선수의 서브는요 정말 초집중하지 않으면 받기 쉽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김민혁 바로 공격. 다시 한번 강하게. 빠르죠. 자, 대받아 쳐봤습니다만 네트 걸리는 김민혁. 네, 임팩트 순간 빠르요. 네, 소리도 좀 다르고요. 네, 공이 쏟아져 들어가는 속도가 좀 남달라 보이는 멋진 포인트 탑스핀 조승민에게서 나왔습니다. 네. 자, 조승민도 첫 번째 게임 결과가 어떻게 되든 좀 정리하고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씩 정리가 되는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탑스핀 김민혁. 네, 조승민 선수 그 플릭 리시브가요. 좀 너무 평범했어요. 조금 더 스피드를 줄 필요가 있죠. 그렇죠. 예. 완벽했습니다. 네. 조승민. 네, 백핸드 플릭, 탑스핀 플릭이었는데요. 정말 쏟아져 들어가듯이 예, 공이 꽂히네요. 네. 예, 그만큼 손목이 좋고요. 공을 맞히는 면이 예, 아주 두텁다는 거죠. 5대9 네트 걸리는 조승민. 게임 포인트 김민혁 첫 번째 게임 먼저 올라갑니다. 다섯 포인트 차이. 조승민의 서브. 김민혁. 조승민 또 한 번 백핸드 플릭. 성공합니다. 백핸드 탑 스핀 같기도 하고 네, 백핸드 약간, 플릭 같기도 예, 하고 다, 예, 약간 예, 그러게요. 네. 약간 예, 탑 스핀 예, 공이 팔이 뻗는 걸 보면 탑 스핀이었는데요. 오, 김민혁 찬스볼 찍어 누릅니다. 받았습니다. 예, 들어올 거예요. 다시 한번 조승민. 네. 위기에서 포인트를 가져가는 조승민의 멋진 플레이입니다. 네, 저 먼 곳에서도 저렇게 빠르게 공을 치는 조승민이에요. 두 선수가 지금 첫 번째 게임에만 저런 랠리 두 번째거든요. 네, 손목을 잘 쓰고 손목이 강한 선수인데요. 이제 좀 움직임이 좀 있으면서 저런 공을 칠 수 있으면 더 무서울 텐데요. 네.
승점차 점수가 좁혀졌는데 네트 넘기지 못하면서 첫 번째 게임 조승민이 내줍니다. 김민영이 따가는 첫 번째 게임 11대7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은 리버스 펜듈럼 서브였죠. 백회전 서브였습니다. 아직도 맞지 않았어요. 네. 여기서 맞는 거죠? 네, 그렇죠. 참 이 서브에 저렇게 회전을 넣기가 참 쉽지 않은데 정말 많은 연습을 했고요. 사실 저 연습을 많이 하다가 손목을 좀 다치기도 합니다, 선수들이. 그렇군요. 네. 네. 손목을 마지막에 임팩트를 주는 뭐 그런 동작 때문에 그렇죠. 그런가요? 역동작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힘이 좀 들어가죠. 자, 게임을 따는 김민혁의 공격 점유율 위치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운데 공격 많이 시도를 했고 지금 찍혀있는 점을 봐도 가운데를 집중 공략했다는 것, 서브까지 공략을 했던 김민혁, 가운데를 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득점은 또 어디서 많이 일어났을까요? 역시 가운데 그리고 좌측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네, 조승민 선수의 포핸사이드죠. 네. 자, 조승민 선수의 포핸사이드 쪽으로 공략했던 김민혁 첫 번째 게임을 따냈습니다. 자, 일단 김민혁 선수는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가고 있고, 스타트도 좋았고요. 네. 네, 중간에 한 번 보여주었던 그 백핸드 공격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분명히 백핸드 그 능력이 좀 진일보한 김민혁 선수고요. 네. 이제 저렇게 백핸드가 좋아지면 할 게 많아지거든요. 포핸드도 더 좀 강력해질 수 있고요. 썼어요. 자, 조승민. 자, 그 떴던 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도 그걸 쫓아가가지고 백핸드 그 카운터 백스핀을 했는데 들어갈 뻔했어요, 김민혁. 네. 움직임 좋았고 예측 능력도 좋았습니다. 김민혁이 또 움직임이 많다는 건 순발력도 뛰어나다는 얘긴데요. 그렇습니다. 자, 바로 선제 공격 통했습니다, 김민혁. 네, 서비스가 흘러나오자 가볍게 부드럽게 기다리다가 임팩트 순간에 순간 스피드를 늘리면서 강한 탑스핀을 했죠. 자, 1대1입니다. 네트 맞고 나가는군요. 네. 김민혁이 버텨봤는데 이번엔 버틸 수 없었습니다. 조승민이 앞서갑니다. 네, 김민혁 선수가 백핸드를 할 때 약간 중진에서 백핸드를 할 때 좀 힘을 주려고 하다 보면 코어가 뒤로 살짝 물러나기도 하는데요. 이번에 코어가 좀 빠지면서 힘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됐어요. 이번에도 힘이 좀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급격하게 밀려 들어오면서 채 자리를 잡기도 전에 공이 사실 몸쪽으로 붙었기 때문에 힘을 다 낼 수가 없었습니다. 힘을 낼 수 없자 공이 네트에 걸리고 말았어요. 네. 자, 두 포인트 조승민이 앞서고 있는 두 번째 게임입니다. 조승민에서 하이 토스 떴고요. 바로 공격입니다. 손목 유연하고 유려해요. 네. 네. 하회전을 들어가는 것처럼 들어갔다가 끝에 살짝 틀어 올리면서 상회전을 살짝 넣거든요. 그러자 김민혁의 푸시 리시브가 높이 뜨고 말았습니다. 4대1 석점 앞서 있습니다. 너무 깎았고요. 네. 백핸드. 자, 또다시 랠리인가요? 네, 강한 힘의 대결. 엣지인가요? 엣지군요. 네. 엣지가 선언됩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김민혁 잘 버텼는데요. 네, 여기서 맞았어요. 정말 지금 이정금 주심이 정확하게 가리켰습니다. 네, 저거 좀 보기 쉽지 않을 텐데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살짝 스쳤거든요. 1대5 떴어요. 이번에 조승민. 조승민이 이번에 움직임이 조금 있었거든요. 네, 라스트 모멘트. 네, 라스트 모멘트 액션 탑스핀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네. 들어가다가 공이 살짝 흘러나오자 방향 틀어가지고 상대를 속이는 탑스핀이었죠. 자, 6대1입니다. 자, 어려운 공 받았고요. 김민혁 공격 성공. 네. 자, 김민혁의 강한 공격을 또 조승민 선수가 라켓을 대기를 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아주 부드럽게 한 다음에 김민혁 선수가 파고 들어왔는데 그거를 순간적으로 움직이면서 백핸드 탑스핀을 날려봤는데요. 살짝 스치면서 안 들어갔어요. 네. 이번엔 김민혁입니다. 네, 김민혁 이번에 미들 코스 좋았죠. 가운데 공격했던 김민혁. 네, 다른 코스로 갔으면 조승민 선수가 지켰을 겁니다. 네, 미들 선택 좋았어요. 본인이 좀 위험해지자 저렇게 코스 선택을 해서 상대를 압박했던 김민혁, 아주 지혜로운 코스 선택을 했습니다. 석점 차이. 네트 맞고 또 나갑니다. 네.
예, 저렇게 빠르게 김민혁 선수가 그 리시브 푸시를 했는데 저렇게 들어가면 다른 선수 같으면 그 지면을 이어 차면서 힘을 줄 텐데 조승민 선수는 워낙 손목에 힘이 좋기 때문에 그냥 중심을 박아놓고 손목 힘만 가지고도 걷어 올리네요. 네. 그게 지금 또두 번째 게임은 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버텨내고 있는 조승민, 이번에 네트 맞고 나갔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 선택을 직선으로 하면서 직선으로 하려고 하면서 좀 제대로 공격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크로스로 했으면 공이 좀 들어갈 가능성이 높았을 것입니다. 아쉬움에 한 바퀴 빙글 돌아봤던 조승민. 네트에 걸립니다. 서브 득점. 김민혁. 두점 차로 따라붙습니다. 네, 김민혁 오늘 서브 포인트가 많은데요. 예, 순간적으로 공의 밑면을 강하게 치면서 회전량을 늘리는 서브 인상적이에요. 자, 두 선수의 인상적인 모습을 하나씩 하나씩 보시고 계십니다. 두점 앞서 있는 조승민의 서브. 아, 나갔습니다. 네, 조승민이 그 백핸드를 할때 직선 코스를 볼 때는 살짝 밀리는 느낌이 좀 있네요. 정확한 타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약간 불안해 보여요. 범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직선 코스. 한점 차입니다. 김민혁이 많이 따라왔고요. 네트 걸립니다. 동점이 됩니다. 7대 7. 자, 조승민이 계속해서 두 번째 게임 리드를 시키고 있다가 7점에 묶여 있었고 여기서 동점을 허용하고 맙니다. 네, 본인의 서브와 리시브에서 회전량이 계속 살아 있었는데 그거를 낮게 짧게 주려고 하다가 그 회전량을 이기지 못하고 네트에 걸렸죠. 7대 7. 렛. 자, 이 김민혁 선수는 두 번째 게임 끌려가고 있었는데 동점을 만들면서 경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어려운 공 받았고요. 공격 이어집니다. 찍어 누릅니다. 받아내는 김민혁. 벗어났습니다. 네, 조승민 선수 무리하지 않고 계속적 코스로 몰았고요. 몰았는데 김민혁 선수 이거 좀 받을 수 있었는데 너무 좀 깊이 왔을까요? 제대로 계산을 하지 못하고 실수했습니다. 한점 뒤져 있는 김민혁. 자, 서브가 좋았는데요. 자, 그 아. 서브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조승민 선수 마지막 실수하고 마는군요. 네, 조승민 선수가 이 공을 크로스로 할 때는 정확성이 높은데 미들이나 직선 코스로 할때 백핸드에서 자꾸 실수가 나오는데요. 8대 8이 다시 됐습니다. 조승민. 자, 코스를 봤는데요. 네트 네트 맞고 맞고 왔죠. 바깥쪽입니다. 네, 행운입니다, 김민혁. 자, 김민영이 행운과 함께 역전 포인트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소프트 플릭을 하면서 조승민 선수가 그 다음에 포핸드 탑스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네트에 맞고 들어오면서 제대로 맞히지 못하고 포인트가 김민혁 선수가 가져가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네, 김민혁의 포인트였고요. 네, 김민혁. 김민혁. 바나나 플릭. 자, 바나나 플릭, 치키타라고도 하는 바나나 플릭으로 네, 포인트를 가져가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 바나나 플릭을 이번에는 좀 공의 밑면을 더 많이 쳤거든요. 저렇게 밑면을 치면요, 커브를 그리면서 백회전이 많이 먹어요. 조승민 선수의 라켓에 맞자마자 네트에 걸리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많이 깎았어요. 자, 그리고 게임 포인트가 됐습니다. 강하게 와. 성공합니다. 김민혁 역전 승을 거두는 두 번째 게임입니다. 네, 저렇게 리버스 펜듈럼 서브를 하면서 본인의 회전량이 상대가 저렇게 그 푸시가 들어오면 본인이 걸기 좋은 포핸드 탑스핀 하기 좋은 공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바로 돌아서 가지고 포핸드 탑스핀 직선 코스로 득점을 해냈습니다. 김민혁 엄청난 상승세인데요. 네, 두 번째 게임도 엄청난 지금 상세예요. 뒤져 있었잖아요. 네. 네. 최대 점수 격차 5점. 이 말은 네. 김민혁 선수가 5점 뒤져 있었다는 그렇죠. 얘긴데요. 불리했었던 상황이라는 거죠. 네, 이걸 이겨내면서 김민혁 선수가 두 번째 게임을 가지고 왔습니다. 서브 마진 조승민 선수가 조금 네. 좋지 못했고 김민혁 그렇죠. 선수는 서브 득점이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마진이 1위입니다. 네. 그렇지만 두 번째 게임 가지고 왔고 랠리도 있었고 네. 평균 랠리 횟수는 거의 3이네요. 모든 게임이. 그러네요. 네. 네. 3. 네. 3구에 해결되는 경우들이 좀 많죠. 그렇죠. 네. 특히 남자 선수들은 본인들이 어떤 점수를 따내는 파괴력이 있는 공격력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찬스가 나면 3구에 끝낼 수 있죠. 네, 두 번째 게임의 득점 흐름 초반에 조승민이 아. 강했는데 그 초반의 분위기를 마지막까지 이어가지 못했던 조승민. 반대로 김민혁은 초반에 아쉬운 점을 후반에 극복해내면서 게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숨가쁘게 정리를 해드렸고 세 번째 게임 바로 들어갑니다.
네, 김민혁의 서브 회전량도 많아 보여요. 그래서 서비스 득점도 많고요. 썼어요. 조승민, 저. 못 쳐냈습니다. 김민혁! 네. 예, 저 칭찬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라켓에 면을 세우고 있죠. 세우고 있다가 바로 그냥, 예. 저렇게 면을 세우고 있으면, 공이 맞으면 들어갈 확률이 많고요. 그 확률을 믿고 그냥 그대로 밀어버리거든요. 팔을 뻗으면서. 쉬운 기술은 아닌데, 김민혁 선수 저 빠른 공을 아주 잘 블록을 해내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 전에 이 커트에서 넘기는 공이 길었거든요. 그렇죠. 급박한 순간에는 라켓의 면부터 잡아놔라. 네. 네, 제가 하는 말인데요. 네. 네, 그걸 잘 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조승민 선수가 약간 떠서 오는 공 놓치지 않고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1대1. 게임 스코어 2대0. 김민혁이 앞서 있습니다. 아, 이번엔 네트 맞고 나갑니다. 네, 조승민 선수의 공이 빨랐죠. 마지막에 김민혁 선수가 본인이 밀렸다는 걸 알고 스윙의 궤적을 위로 틀어 올렸는데도 밀리면서 받지를 못했습니다. 자, 조승민 한 포인트 앞서 있습니다. 아, 맞추지 못했어요. 네, 원바운드. 자주 설명드리는 것처럼 저렇게 원바운드로 살짝 흘러나오는, 엔드라인 쪽으로 살짝 흘러나오는 공은 맞추기가 참 힘들어요. 더 가까이 되면 테이블에 라켓을 부딪히게 되거든요. 그런 부담을 이겨내지 차라리 못하고. 푸시로 가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네. 자, 김민혁 바로 몰아붙였습니다. 찬스 놓치지 않았던 김민혁. 김민혁의 저 리버스 펜듈럼 서브가 아주 좋아요. 네, 이제 한 번은 하회전, 한 번은 상회전 섞어가면서 하고 있는데요. 조승민 선수가 많이 타네요. 네, 한번더 갔고요. 조승민 백핸드 받아내지 못했던 김민혁입니다. 네, 조승민의 전매 특허. 네, 몸의 중심을 딱 잡아놓고 흔들림 없이 손목, 팔의 힘만 가지고 거는 백핸드 탑스핀이었는데요. 아주 깨끗하게, 깔끔하게 직선 코스로 잘 들어갔습니다. 3대3. 세 번째 게임, 내리 두 게임을 내줬던 초반 조승민인데요. 반전이 필요합니다. 썼어요. 강하게 네. 대각 공격 마무리 짓습니다. 강력한 탑스핀. 네, 뭐. 네, 받을 수 없습니다. 네. 온 힘을 쏟았던 조승민의 포인트였습니다. 앞서가는 조승민. 자, 나갔군요. 네, 김민혁 잘했어요. 자. 급격히 밀려 들어오는 FC였는데요. 무리하지 않고 회전량만 많이 늘려서 아까 말씀드린 게 투수가 이렇게 맞춰서 잡는 그런 방식으로 상대의 실수를 범실을 유도해냈거든요. 네. 하는 공을 잘 넘겼고 또 서브 포인트예요. 넘기지 못했고요. 자, 서브 포인트 또 나옵니다. 이것만 기록을 따로 한다면 네다섯 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 5점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세또 번째 다시 게임인데. 리버스 펜듈럼이고요. 자, 그러나 이번엔 대처를 잘했던 조승민. 코스 좋았죠. 백핸 사이드 모서리 쪽에 떨어지는 그런 백핸 탑스핀 리시브였는데요. 코스 좋았습니다. 5대5 동점. 예, 저렇게 코스도 좋으면서 스피드까지 좋으면 그걸 블럭 해내기가 쉽지가 않죠. 네. 와, 김민혁. 김민혁 부드럽네요. 네, 자세를 낮추면서. 네, 조승민 선수가 이렇게 가볍게 들어올리자 순간적으로 돌아서서 직선 코스. 포핸드 탑스핀. 본인의 장기죠. 돌아서서 포핸드 탑스핀으로 결정하는 결정력. 김민혁 선수 아주 좋은 선수예요. 다시 앞서가는 김민혁. 백핸드 와. 탑스핀 위력이 엄청났습니다. 네, 말씀한 것처럼 면 잡아놓고 그냥 그대로 앞으로 쏟아버리죠, 스윙을. 네. 채찍이 돌아가듯이 풀스윙으로 있는 힘을 다 냈는데요. 워낙 면을 잘 잡고 있었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높았습니다. 자, 이 백핸드 탑스핀이 이 경기에서도 위력을 보여주고 있고 중요할 때 김민혁 선수의 리드를 지켜주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구에서 타자가 깨끗한 안타나 홈런을 칠 때의 스윙의 모습과 흡사한 그런 백핸드 스윙이었어요. 네. 멋있게 아치를 그리면서. 아, 김민혁 오늘 백핸드 아주 인상적입니다. 네, 아침에 있었던 4강전 경기에서도 그랬고요. 네.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건 리시브하는 네. 장면이죠. 백핸드 탑스핀까지 나오나요?
그러게 좀더 많이 기다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아마 알고리즘으로 저장이 돼 있고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나오는 거라서요. 그렇죠. 자, 이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요즘 AI가 얼마나 빨리 발전합니까? 네. 근데 이제 이제 그런 장면까지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 받은 것 같거든요. 네, 해내 예.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자, 저희 제작진들이 갑자기 예, 표정이 네. 바뀌고 있습니다. 아, 게임으로 근데 다시 돌아오죠.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럼요. 네. 어디까지 갈지 정말 모르겠어요. 기대를 해주시고 또 함께 즐겨주시고요. 네. 네. 또 선수들의 경기까지도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민용! 아, 김민영. 성공하지 못합니다. 네. 저렇게 공이 좀 짧은 공을 포핸드 탑스핀으로 하려고 하면 거리가 맞지 않고 정확한 임팩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공이 이렇게 좀 약간 어이없이 나가기도 하는데 이번이 좀 그런 거였죠? 네. 제대로 맞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포인트 차이. 아, 백핸드. 버텨냈습니다. 걷어올렸고요. 김민혁은 공격. 수세 몰려있는 조승민 짧게. 아. 자, 살짝 떼봤는데 이게 짧게 넘어가지 못하고 길게 나가고 말았습니다. 네, 몇 번의 공이 왔다 갔다 했는데 선수들이 변화를 주면서 랠리를 했거든요. 그 랠리가 되면서 그게 공의 회전량, 회전 방향까지 계산하면서 상대의 공격을 좀 이렇게 저지시키는 그런 플레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속전속결이었습니다. 조승민. 이두 선수가 오늘 상당히 많은 랠리를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제 조승민 선수 저렇게 마음 먹고 한번 공을 칠 때는 그 파괴력이 정말 무시무시해 보입니다. 네. 자, 그런 기회를 김민혁은 내주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김민혁! 아, 어려운 김민혁. 공이었는데. 네, 계산을 잘했어요. 바나나 플릭을 했고요. 그 바나나 플릭을 역으로. 네, 찻블럭을 다시. 예. 바나나 플릭을 찻블럭으로 대응하는 조승민이었고요. 또그 공을 기다렸다가 테이블 밑에서 걷어올리는 포핸드 탑스핀이었는데요. 측면을 긁었거든요. 살짝 벗어났습니다. 두 선수의 점수치 한점 차가 됐습니다. 자, 앞선 내리 두 게임을 따냈던 김민혁이 한점 앞서 있는 상황. 9대 8. 다시 김민혁의 서브. 네트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또 서브 네, 포인트거든요. 또 서브 득점이에요. 자, 6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김민혁. 네, 이렇게 뒤에서 볼 때는 김민혁 선수의 서브 넣을 때 모습만 보면 회전량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아요. 많아 보이지 않는데 실제로는 회전량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계속 리시브 포인트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저 리버스 펜듈럼 서브 할때 득점이 많은데요. 게임 포인트. 자, 네. 김민혁 걷어 올려봤습니다만 벗어났습니다. 네. 게임 포인트에서 다시 한점 차가 됩니다. 저 정도로 급격하게 몰려오는 공을 로빙을 올릴 때는요, 본인의 힘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저렇게 아웃될 수 있어요. 자, 한점 차. 조승민의 서브. 9대 10 뒤져 있습니다. 게임 포인트. 조승민, 자, 버텨냈습니다. 다시 한번 버텨내는 김민혁 짧게 성공했습니다. 자, 이번엔 조승민 선수의 재치 만점 플레이, 듀스로 가는 모습입니다. 네, 저게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저렇게 투바운드로 놓는 게. 왜냐면 예. 공이 회전량이 많기 때문에 잘못되면 상대에게 역습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살포시 공을 건들면서 투바운드를 만들어내는 거 어려운 기술입니다. 자, 어려운 기술로 동점을 만든 조승민 10대 10 듀스입니다. 김민혁! 아. 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아주 멀리 네. 허공을 향해 날아갔던 김민혁의 이번 탑스핀이었습니다. 네, 바나나 블릭이었는데요. 커브를 많이 그리고 회전량이 많기 때문에 저렇게 제대로 맞추기가 참 쉽지 않죠. 네. 자, 조승민 선수의 게임 포인트로 바뀌었습니다. 사이처 서브 우와, 조승민이었고요. 아니죠. 벗어납니다. 네, 조승민 선수 입장에서는 네, 지금은 좀 판단 미스였어요. 11대 11 동점이 됐는데, 아, 조승민 선수 아쉽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몸이 좀 채 가지도 못했고요. 저렇게 가지 못했을 때는 짧게 놨어야 되는데 그거를 플릭을 하다가 범실을 하고 말았어요. 11대 11 다시 듀스. 렛. 네, 김민혁 사이드 스핀을 한번 했는데 렛이 됐고요. 이제 본인의 장기인 리버스 펜듈럼으로 다시 바꿀 가능성도 있는데요. 자, 어떤 서브를 구사할까요? 네, 바꿨죠? 네, 짧게.
네트 맞고 살짝 넘어가면서 조승민이 받을 수 없었습니다. 김민혁 다시 한번 게임 포인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저 섬세한 터치. 네. 네, 저런 섬세한 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네, 저렇게 낮게 짧게 가기 쉽지 않은데 김민혁 선수 아주 네트 플레이 잘 해냈고요. 행운까지 따랐습니다. 길게 찬스인데요. 찬스인데 네. 네. 조승민 저 찬스를 놓치지 않죠. 그렇습니다. 조승민 다시 듀스를 만듭니다. 12-12. 자, 이번 세 번째 게임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특별히 조승민에게는 더더욱 중요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조승민 선수 쉽게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그리고 이번 게임을 따내기 위한 조승민의 집중력. 자, 김민혁도 만만치 않고요. 걷어 올렸고 넘어왔습니다. 백핸드 넘어갑니다. 네, 이번에는 네. 김민혁 잘했어요. 예, 저렇게 회전이 많이 걸린 공을 예, 그냥 예, 방향만 딱 잡아가지고 낮게 살짝 넘기면서 조승민 선수의 강한 예, 탑스핀을 제지시켰거든요. 네. 멋진 감각이었습니다. 가인드라인을 넘어갔었던 장면 그리고 이 마지막 득점을 또 김민혁 선수가 해냈습니다. 14-12 이렇게 되면 김민혁 선수가 3-0으로 게임 스코어 앞서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12-12 상황에서 조승민 선수의 그 탑스핀이 왔을 때 아, 김민혁 선수의 그 감각 정말 좋았습니다. 저게 조금만 틀려도 공이 뜨거나 가라앉는데 정확하게 네트 바로 위로 이렇게 넘기는 그 블럭. 네, 그게 결국은 3게임도 가져가는 어떤 원인이 됐죠. 자, 계속해서 게임 리뷰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민혁 선수의 공격 분포도 득점 위치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상대 좌측으로 많이 득점을 네, 만들어내고 좌우가 있습니다. 좌우가 비슷한데 좌측이 조금 더 높네요. 네, 좌우로 많이 흔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김민혁 선수의 세 번째 게임 리뷰를 함께하셨습니다. 자, 그만큼 조승민 선수가 좀 붙어있는 선수라는 특징을 알고 이해하고 작전을 들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예, 순간순간 그 어떤 판단하는 능력 그리고 그 판단을 수행하는 능력이 좀 김민혁 선수가 좀 많이 좋아졌고요. 근소한 차이지만 지금 조승민 선수를 좀 압도하고 있고요. 중요한 순간에 조승민 선수는 좀 범실이 나오고 있고 중요한 순간에 김민혁 선수는 서브 포인트를 가져가면서 계속 좀 우위를 점령해가는 모습으로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죠. 예, 이 서브 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한 느낌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게임 받았네. 시작! 되자마자 빠른 랠리가 있었습니다. 1랠리거든요. 이걸 받아냈고요. 이걸 또 공격으로 연결해봤습니다. 네, 지금 정확한 임팩트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정확한 임팩트가 이루어졌으면 네, 손목을 손등으로 젖혀서 하는 포인트 탑스핀 멋있게 들어갈 뻔했습니다. 네. 자, 조승민이 일단 초반 다시 네 번째 게임은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네, 조승민 선수 제대로 공이 걸릴 때는 뭐 아마 저희 나라에서 공이 가장 센 것 같아요. 네, 김민혁 몰아붙입니다. 조승민도 공격 전환. 네. 그러나 버텨내는 김민혁입니다. 네, 이 마지막 순간에 다른 선수 같으면 중심 이동을 하고 그 탄력을 이용해서 쫓아갔을 텐데 조승민 선수는 그 중심 이동을 하지 않은 상태로 탑스핀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럼 탄력을 잃기 때문에 이렇게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 휘어지는 서브 득점 또 한 번 만들어내는 김민혁입니다. 네, 리버스 펜줄럼이었죠. 상회전이었고요. 네, 확실히 이번에 서브가 들어가는 궤적이 보일 정도로 엄청난 회전, 엄청난 각도로 꺾였습니다. 2-2 동점. 직선으로. 자, 네, 역시 조승민. 네, 제대로 조승민 선수에게 걸리면 지금 김민혁 선수가 디펜스를 하는 상황에서 몸이 이렇게 들릴 정도였거든요. 그만큼 빠르게 강하게 들어온다는 거죠. 그 강함 이겨내지 못했던 김민혁이었습니다. 자, 푸시 밀어왔는데요. 성공해냅니다. 네. 네, 저렇게 소프트 플릭을 날리면요. 그 살아있는 그 회전 때문에 약간 이렇게 하회전이 걸려서 가는데 소프트 플릭이지만 하회전이 걸렸기 때문에 김민혁 선수의 포핸드 탑스핀이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네. 자, 두 포인트 뒤에 있는 김민혁입니다. 김민혁 강하게. 네. 네. 김민혁. 네. 역시 뭐 마지막에 그 포핸드 탑스핀으로 득점을 했지만 그 이전에 백핸드가 좋았죠. 확실히 백핸드가 버텨주기 때문에 포핸드의 위력도 더해지고 있는 김민혁입니다. 네, 김민혁 그 백핸드를 하기 전에 라켓에 면 줬고요.
어우야, 네. 빨라요. 김민희가 빨라요. 네. 예, 반사신경. 예. 어떤 그 움직이는, 예. 저렇게 예측하는 능력 뛰어납니다. 감각적인 장면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블럭을 할 때, 김민혁 선수 때 라켓을 면부터 잡아놓고, 나머지는 감각 가지고 다 잡아내는데요. 네, 아주 좀 똑똑한, 현명한 그런 블럭을 해내고 있습니다. 4대 4 동점. 조승민 네, 공격 범실. 범실입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네, 본인이 저렇게 서브를 많이 깎으면 상대가 가볍게 받아도, 그 반발이 계속 살아있거든요. 하회전이 좀 계속 살아 있었는데 스윙의 속도, 임팩트가 좀 약하면서 네트에 맞고 아웃되고 말았습니다. 깎여요. 자, 네. 이번에 김민혁이 어떻게든 받아보려고 했었는데 확실하게 공격으로 전환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승민 선수가 스트레이트를 보면서 그냥 보지 않고 라켓을 손등으로 꺾어가지고 약간 측면을 긁는 탑스핀이었거든요. 공이 꺾여 들어가면서 디펜스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김민혁 선수. 5대5 동점. 어, 또 리버스 아, 리버스 핀들인데 핀들 넘. 들어갔죠. 네트 맞고 들어간 것 같은데. 예, 네트 맞고 들어갔다는 예, 판정입니다. 들어갔어요. 네. 예, 걸릴 뻔했는데 가까스로 들어갔죠. 어떻게 보면 이번엔 조승민 선수에게 행운이 좀더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5대6. 아, 아, 좋았어요. 조승민. 조승민 네. 플릭 좋았어요. 자, 이 네. 플릭으로 한 점을 더 보태는 조승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뭐 바나나 플릭을 할 수도 있었는데요. 바나나 플릭을 하지 않고 오히려 스피드를 높이면서 코스를 사이드라인 쪽으로 깊이 봤거든요. 조승민 선수 좋은 플릭 했습니다. 네. 2점 리드 조승민. 이번에 와! 들어갔나요? 굴렸어요. 굴렸어요. 와, 네. 정말 이건 진기명기입니다. 진기명기죠? 네. 자, 아, 예, 잡아주네요. 네, 잡아줬죠. 예, 기다렸다가 탁구대 밑에서 탁구대 위로 굴려버리는 건데요. 네. 이미 공이 그냥 마치 구슬이 굴러가듯이 굴러갔기 때문에 뭐 저건 손을 쓸 수가 없고요. 놀라운 기술이 정말 보기 힘든 기술이 하나 나왔죠. 네, 우리 탁구 팬들은 다 아시겠지만 탁구는 옆에서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아, 예, 그렇죠. 배구와 좀 다릅니다. 네, 저희 선수들이 그 연습할 때좀 재미삼아 저런 것들을 해보는데요. 연습 때도 그렇게 잘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네. 연습 때 재미삼아 하는 기술이 또 실전에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게 또 재미삼아 합니다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떴어요. 자, 두점 차에서 한 점이 더 벌어집니다. 김민혁의 어떤 탑스핀을 할 수도 있었는데 조승민 선수가 뒤로 물러서는 걸 보면서 빠른 박자로 또 짧게 놓고 하려고 했는데 너무 급하게 하면서 범실이 나왔습니다. 자, 네 번째 게임 반드시 조승민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러나 김민혁 백핸드. 받아칩니다. 김민혁 아주 이상적인 백핸드를 하고 있어요. 백핸드의 위력. 이 네, 그 백핸드가 안될때 포핸드로 돌아서면서 계속 공격을 했을 때의 성공률이 낮았던 그 모습을 저희가 봤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굴릴 뻔했는데요. 네, 네, 성공합니다. 네 비슷하게 했는데 또 좋은 공이 들어갔고요. 한점 차가 됩니다. 네, 요즘 남자 선수들이 그 저렇게 백핸드를 할때 면을 잡아놓고 전환을 많이 사용하는데 김민혁 선수는 상환을 좀 많이 사용하면서 공이 좀더 뻗어가게 하네요. 네, 이번에는 자, 엔드라인 벗어나면서 게임 포인트 조승민 선수가 네 번째 게임 먼저 올라갑니다. 그렇습니다. 10대 8. 조승민 마지막 게임에 몰려 있는데 이번 게임 반드시 따내야 또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떴어요. 김민혁 아, 벗어납니다. 네. 자, 이번에도 조승민 선수가 리시브에서 조금 아쉬움이 아, 있었는데 네. 좀 떴고요. 김민혁 선수가 찬스라고 생각을 해서 몸통을 돌리면서 포핸드 탑스핀을 했는데 몸이 살짝 들리면서 라켓의 하단에 공이 맞았죠. 정확한 정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범실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게임 스코어가 1대 3. 조승민 선수는 첫 번째 게임을 처음으로 따내는 장면이 네, 되었습니다. 이걸 기사회생이라고도 하나요? 네, 네. 핀치에 몰렸었는데 뚫고 나왔어요, 일단은. 자, 네 번째 게임 기록 나오고 있습니다. 최대 점수 격차 석점 앞서 있었던 조승민이었고 또이 점수차를 지켜내면서 게임을 가지고 왔고요. 서브시 득점수가 오히려 조승민이 더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브시 득점과 서브 득점은 다른 아, 개념입니다. 다 다른 거죠. 네. 서브 득점은 김민혁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만 서브시 득실 비율은 조승민이 훨씬 더 좋았고 그 모습이 또 승리로 연결되는 네 번째 게임을 따내는 원동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좀 차곡차곡 쌓인다면 선수들에게 아주 좋은, 아주 유의미한 그런 자료가 될 것입니다. 네. 분석도 되고요. 그런 분석을 토대로 내가 뭘할 것인지, 뭘 보완할 것인지가 바로바로 나오는 것이죠. 아무래도 본인이 서브권을 가지고 있을 때더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서브권을 가지고 있을 때 선수에게는 좀 중요하거든요. 네. 그 비율, 그 마진을 잘 살리는 선수들의 모습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게임 시작하자마자 조승민의 득점이 됩니다. 김민혁의 포인트 탑스핀이 아웃되고 말았습니다. 썼어요. 자, 강한 공격 성공합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조승민 선수가 라켓을 대면서 넘어오는 줄 알았거든요. 아, 네. 공이 살짝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김민혁 선수가 공의 정면을 쳤다면 받았을 텐데요. 공의 오른쪽 측면을 살짝 감으면서 공이 좀 깎이게 하고 커브가 되게 했기 때문에 공이 넷째 조승민 선수의 블럭이 걸렸죠. 조승민 약하게, 이번엔 또 약하게 받아내고 있는 김민혁. 짧게 김민혁 살려냅니다. 하지만 벗어나는군요. 네, 반발이 있었어요. 네. 살포시 했는데 김민혁 선수가 달려가서 정말 살포시 했거든요. 그런데도 그 반발 때문에 아웃되고 말았습니다. 김민혁이 저런 장면 더잘 달래줬어야 되는 장면. 자, 살포시 했는데 조금 더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잘 흘린대요. 아, 잘했어요. 네. 김민혁 잘했어요. 조승민 선수 회전이 많이 걸리는 공을 다시 백핸드 탑스핀으로 몰아붙이고 돌아서서 포핸드 탑스핀까지 연결되는 동작이 아주 교과서적이고 아주 깨끗하고 깔끔했습니다. 네. 정확성도 높았고요. 포인트와 백핸드 적절히 또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서브 득점이죠? 네, 또 서브 아, 득점이에요. 네. 자, 김민혁 오늘 조승민 상대로 서브에서 뭐 그냥 재미 정도가 아니라 확실하게 경기를 리드해 나가는 원동력을 얻고 있습니다. 네, 집요하게 포핸드 사이드로 서브하고 있죠. 네. 김민혁 선수. 자, 그러나 짧게 넘기려는 공이 네트에 걸리면서 다시 두 선수의 스코어 3대3 동점이 됐습니다. 자, 게임 스코어는 김민혁이 유리한데요. 앞선 여자부 결승전도 그랬고 유리했던 이은혜 그리고 불리했던 전지, 전지가 그 불리함을 극복하고 우승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조승민도 충분히 또 가능성이 있습니다. 버텨요. 야, 아, 그러나 두 번을 버텼어요, 김민혁. 김민혁, 예. 조승민 선수의 저 포핸드 플릭에서 이미 뚫릴 줄 알았고 두 번째도 뚫릴 줄 알았는데 아, 그거를 버텨내네요. 버텨내야 됩니다. 핸드 그렇습니다. 탁구, 예, 버텨내야 되고요. 버텨내야 찬스가 옵니다. 이 리드를 지키겠다는 의지. 김민혁, 한 포인트 앞서 있습니다. 아, 그러나 이번엔 네트 걸립니다. 네. 4대4 동점. 네. 어찌됐든 지금부터는 직전 게임부터 모든 게임 조승민에게는 마지막 게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혼신의 힘을 쏟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렇죠. 자, 이번에도 다시 힘을 내면서 동점을 만들었던 조승민. 길었나요? 네, 네, 길었어요. 길었습니다. 일단 김민혁 선수의 블록 계속 좀 칭찬해 주고 싶고요. 조승민 선수의 저 강한 포핸드 탑스핀을 크게 부담 가지지 않고 지금 다 블럭을 해내고 있고 저 블럭 자체가 상대의 강한 공격을 지금 제지시키는 블럭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아, 또 자, 또 서브 또한 득점이에요. 번의 네. 리버스 펜듈럼. 지금 득점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저 서브를 저도 한번 받아보고 싶을 정도로 저 회전량이 저렇게 많을까 싶을 네. 정도로 득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희가 세다가 포기할 정도로 지금 서브 득점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또 나가고 네. 말았습니다. 사실 서브에서는 조승민. 조승민 선수가 좀더 우위에 있을 거라고 봤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조승민 선수의 서브 포인트는 거의 나오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김민혁 선수의 서브 포인트가 많이 나오고 있네요. 한 7, 8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너무나 당연하게 예, 좀 게임이 좀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죠. 네. 게임 스코어가 당연히 또 우위에 있고요. 말씀처럼 이 다섯 번째 게임도 스코어 앞서 있는 김민혁. 이렇게 서브 득점을 많이 나오는 경기가 드물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특히 어느 정도 레벨이 있는 선수들 예, 그리고 사이에서는요. 김민혁 선수가 이 서브를 집요하게 조승민 선수의 포핸드 사이드 짧게 넣고 있는데요. 조승민 선수의 그 백플릭이 좋기 때문에 지금 코스를 저쪽으로 하고 있죠. 네. 이번에 김민혁 나갑니다. 네. 한점 차. 조승민 블럭을 하면서 몸 중심을 그냥 딱 잡아놓고 손목만
이용해가지고 공의 뒷면을 긁어서 회전량을 줬는데요. 공이 낮게 들어갔어요. 아주 좋은 블럭 나왔습니다. 한 점까지 추격하고 있는 조승민. 다시 도망가야 되는. 네, 자, 저게 김민혁인데. 좋거든요. 네, 동점을 허용하는 김민혁. 동점을 만드는 조승민입니다. 네, 조승민 선수 저렇게 본인의 포사이드로 공이 와도요, 그거를 포핸드로 잡지 않고 백핸드로 잡아내요. 그만큼 이제 백핸드 플릭, 백핸드 탑스핀이 좋은 선수죠. 네. 7대7. 김민혁이 벌려놨던 점수를 다 까먹고 말았습니다. 떴어요. 아, 이번에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또 받아냅니다. 김민혁. 아, 김민혁. 받아내자 찬스가 오네요. 아, 저걸 받아내, 와, 저거를 자, 여기서 끝났다 받아냈고요. 싶었거든요. 이걸 공격으로 연결합니다. 네. 아, 네. 이미 자세가 갖춰져 있는 못한 상태에서 조승민 선수가 살포시 짧게 놓으려고 했는데 좀 길게 가면서 김민혁 선수가 백핸드 탑스핀을 했는데 저것도 지금 쉽지 않았거든요. 네. 아주 대쉬를 잘했습니다, 김민혁. 김민혁 다시 앞서갑니다. 와, 아, 조승민 만만치 않습니다. 조승민 잘했어요. 동점을 만듭니다. 네, 저렇게 낮게 짧게 떨어지는 공조차도 언바운드로 흘러나오는 거를 그냥 스윙을 앞으로 뻗으면서 낮은 포핸드 탑스핀으로 득점을 해내는 조승민 선수네요. 네. 아, 코스 기가 막힙니다. 네. 자, 좌우로 몰면서 득점을 만들어가는 김민혁. 김민혁의 유족 이번 대회에서 저 백핸드가 장렬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엄청난 모습. 면과 스윙의 궤적이 참 좋습니다, 김민혁. 또 아, 또 들어가죠. 갑니다. 아, 오히려 포핸드에서 미스가 났고요. 아, 조승민 저걸 잘 버텨냈네요. 네, 이거 살짝 네, 벗어났습니다. 저 면을 잡아놓고 상환을 이용해서 쭉 피면서 하는 백핸드인데요. 조승민 선수 길잘 지켰고요. 그거를 카운터 탑스핀으로 잘 받아냈습니다. 자, 9대9 동점. 네, 조승민 선수도 어떤 서브에 좀 변화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자, 예, 조승민 성공해냅니다. 변화졌어요. 예. 강하게 시작 그냥 밀면서 공이 길게 나오게, 리시브에서 길게 나오게 하고 본인이 바로 3구에서 결정을 하는, 네, 좀 달라진 서브 했고요. 자, 게임 포인트. 이번에도 또 하지 않을까? 또할 필요도 있고요. 비슷했어요. 찬스볼 그렇죠. 성공합니다. 자, 내리 두 세트 따내면서 자, 게임 스코어 3대 2를 만드는 조승민. 네, 조승민 마지막에 김민혁 선수의 그 강한 백핸 탑스핀 그 받아내는 블록 참 좋았고요. 그 이후에 두 번의 서브 변화. 예은 3구 공격. 참 쉽지 않은데 잘 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조승민 선수의 공격 위치 점유율, 좌측 공격이 50% 이상, 그리고 지금 찍혀 있는 테이블 위에 찍혀 있는 점을 봐도 많은 공격을 그쪽으로 했고요. 서브는 가운데 중앙 네. 앞쪽에서 공략이 이루어졌던 조승민의 이번 게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득점은 중앙보다는 좌측, 상대 좌측에서 득점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네, 조승민 선수의 그 포핸드 탑스핀으로 이루어지는 그 득점이 많았는데 대각선 쪽을 집요하게 공격을 했네요. 네. 자, 그러면서 게임 스코어 3대 2가 됐습니다. 3대 0에서 3대 2가 됐고, 자, 이제 여섯 번째 게임으로 접어들 텐데, 자, 이렇게 되면은, 김민혁의 유리함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넘어갈 듯 하다가 조승민 선수가 안 넘어가고 다시 오뚜기처럼 역전을 해내면서 3대 2까지 됐는데요. 네. 이러면 이제 부담은 김민혁 선수가 조금 더 가질 수 있죠. 자, 이제 여섯 번째 게임, 일곱 번째 게임 두 게임을 남겨놓고 있는데 여섯 번째 게임에서 김민혁은 반드시 승리해야만 우승을 차지할 수 있고요. 조승민은 여섯 번째, 지금 이 게임에서 승리해야 일곱 게임까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조승민의 서브로 시작이 됩니다. 바로 공격! 아, 아웃했어요. 나갑니다. 네. 상체가 들렸다는 거죠. 들리면서 임팩트가 깔끔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길게 되면서 아웃되고 말았는데요. 많이 깎았어요. 네. 김민혁 바로 공격 와, 성공합니다. 김민혁 받아내요. 자, 이번엔 각도 많이 만들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다시 한번 보시죠. 아, 받아내는군요, 이걸. 네, 그 공이 좀 바운드가 깊자 김민혁 선수 스윙의 궤적을 위로 올리면서 밀리지 않도록 위로 올리면서 포핸드 탑스핀 멋있게 해냈어요.
자, 탑스핀 받아냈습니다만 두 번째는 받을 수 없었던 김민혁. 조승민의 득점. 네, 이미 그 이전에 공이 너무 높이 떠버리면서 선점을 했습니다. 조승민 선수가. 네. 자, 아직 여섯 번째 게임 초반. 한 점 차. 렛. 세트를 스쳤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바로 선제였어요. 네. 2구째 공격 조승민 통했습니다. 네, 김민혁 선수가 좀 빠르게 한번 킹스 오브 한번 노려봤는데 예, 조승민 선수가 예, 당하지 않고 예, 몸을 좀 움직이면서 포인트 탑스핀으로 예, 득점을 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2대2. 바로 공격이에요. 반대. 네, 반대로 퇴갑해주는 김민혁.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저렇게 그 뭐 긴 거는 더 빨리 들어가야 되고요. 원바운드는 아주 짧게 떨어져야 되는데 저기 원바운드가 좀 길게 떨어지면 예, 바로 네. 예, 바로 당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3구 만에 끝이 났어요. 약간, 예, 바나나 플릭이었죠. 네, 예, 공의 측면, 좀 밑면을 좀 살짝 긁으면서 하는 플릭이었는데요. 바나나 플릭 치킨탑. 네, 낙 플레이 깔려 들어갔기 때문에 네. 좀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민혁 다시 두 점 앞서 있습니다. 짧게. 아~ 자, 전환해봤던 조승민의 범실입니다. 네, 김민혁 네트 플레이도 좋았어요. 네, 짧고 네트 플레이를 할 때는 짧고 낮게. 뭐 박자까지 빠를 수 있으면 더 좋고요. 네. 박자가 늦더라도 짧고 짧게 낮게만 가면 좋습니다. 김민혁 바로 선제 버텨내지 네. 못합니다. 두 번은 버텨내지 못했던 조승민. 김민혁 한 점 더 추가합니다. 네, 김민혁 선수 네 정말 많이 이기고 싶은 것 같아요. 네, 저 공은 네. 네, 본인이 그 포사이드로 좀 많이 노리는데요. 두 번 연속 미드를 공략하네요. 조승민 서브. 자, 버텨내고 있습니다. 공격이 됐습니다. 받아내요. 자, 점수 한 점 더 도망가는 김민혁. 네, 상체를 세워서 공간 만들어 놓고 면 잡아 놓고 이제 네. 예, 어깨를 축으로 해서 그냥 돌려버리죠. 이번에 완전히 받은 거죠. 네, 그렇죠. 네. 저게 예, 들어갈 확률이 많지만 또 쉬운 기술은 아닌데 또 받았고요. 지금도 버텨내고 있습니다. 김민혁 김민혁 벗어났고 조승민의 탑스핀. 네, 통했습니다. 조승민 선수의 공이 워낙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네, 예, 김민혁 선수가 돌아서서 막 예, 몸까지 기울여서 한번 해봤지만. 네, 역부족이었습니다. 아, 그래도 저 집념 참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네, 조승민 네,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네, 조승민 선수는 계속 괴롭혔죠. 코너로 몰면서. 네. 다시 한번 몰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성공 네. 조승민. 조승민 다리 움직이지도 않고, 네, 그냥 그 공의 바운드만 계산한 다음에 그냥 막 밀어붙이네요. 네. 네, 저게 좀 예, 자신감이 있다는 건데요. 또 저 자신감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범실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자, 그런 것들은 본인이 훈련을 통해서 절충점을 잘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나갑니다. 조승민 범실. 네, 임팩트가 길었죠. 점수가 8대4가 됩니다. 조금씩 부담스러워질 수 있는 조승민. 자, 부담을 이겨낼 수 있을까 궁금한 이목이 집중되는 두 선수의 맞대결. 찬스인데요. 네트 맞고 나갑니다. 이 찬스를 다시 한번 살려내지 못했던 조승민의 공격입니다. 간혹 저런 게 나올 수 있어요. 중심 이동을 하지 않고 몸통을 회전시키면서 팔로만 하려고 했는데 지금 팔꿈치가 들렸죠. 더 올립니다. 김민혁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나가고 말았던 조승민의 거침없어요. 저렇게 회전이 많이 걸린 공도 그냥 면 잡아놓고 그냥 그대로 때려버리네요. 네, 맞받아 쳐봤습니다만 벗어났고 챔피언 포인트에 올라와 있는 김민혁입니다. 정확성과 임팩트 스피드에 자신이 있어 보입니다. 김민혁 렛 한 점이면 김민혁 챔피언에 오를 수 있습니다. 김민혁 들어갔어요. 마지막 들어갔어요. 강한 멋진 탑스핀으로 김민혁이 본인의 우승을 차축합니다. 그리고 셀러브레이션. 네, 김민혁 마지막 우승입니다. 공도 예, 마지막 공도 그렇게 좀 쉬운 공은 아니었는데 그냥 팔을 밀어버리듯이
본인이 각을 잡아가지고 그냥 밀어버리듯이 성공을 시키는데 김민혁 선수 정말 많이 좋아졌네요. 예, 김민혁 선수. 특별히 백핸드 많이 좋아졌고요. 이세동 코치가 백핸드 활용도 높여라라고 분명히 주문을 했을 텐데 그걸 충실히 수행했고 정확하게 수행을 한게 우승의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민혁 선수가 이번 올스타 탁구 대회 남자 단식 우승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마지막 게임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게임 한번 기록 살펴보죠. 공격 위치 조승민 선수의 공격이었는데 상대 좌측 그리고 서브는 가운데 공략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62.5%. 네. 그리고 득점 위치 조승민 선수가 네, 역시 빠르죠. 네. 최고 속도 72.5km 자, 됐네요. 그렇습니다만 김민혁 선수가 워낙 이번 게임 전체적인 경기에서도 확실한 우위를 보이면서 조승민 선수를 압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중앙 쪽을 중진 쪽을 많이 공략을 했고 서브 역시 중진 쪽. 네. 자, 계속해서 이 흐름대로 김민혁 선수는 본인의 흐름대로 경기를 이어가면서 우승까지 차지하는 모습, 득점까지도 가운데서 이뤄지는 김민혁 선수의 여섯 번째 게임 공격 리뷰였습니다. 네, 득점 최고 속도 65.7. 네. 예, 못지않죠. 자, 이 김민혁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김민혁 선수가 이렇게 되고 보니까요, 16강에서 정영식 선수, 그리고 8강에서 황민아 선수, 4강에서 이상수, 국가대표 3명을 다 물리치고 올라왔습니다. 모든 강자들을 다 꺾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다코스 조승민까지 이겨내면서 이 챔피언이 됐고 상금 2천만 원까지 거머쥐는 네, 조승민 선수입니다. 네, 아, 네, 김민혁 김민혁 선수입니다. 선수입니다. 소자원공사의 김민혁 선수인데요. 네. 진검승부했고요. 명실공히 챔피언이 됐어요. 네. 강자들을 다 꺾고 올라왔고, 어설프게 이긴 게 아니라 본인이 어떤 분명한 기술을 가지고 그 기술을 구사하면서 승리를 따냈고요. 네. 그 이전에 좀 약하다고 봤던 백핸드가 거의 실수 없이, 실수가 없었을 뿐더러 득점으로 바로 이어지는 멋진 백핸드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네. 네, 분명하게 뭐한 계단 정도가 아니라 두 계단 정도 성장한 모습으로 챔피언이 되는 김민혁 선수입니다. 네. 자, 남자 단식 우승 김민혁, 여자 단식 우승 전지희. 자, 이렇게 최종 우승자가 가려졌고요. 네, 상금까지 거머쥐었고. 2천만 원이죠? 네, 엄청난 상금이 또 걸려있고 선수들의 동기부여 확실하고. 네. 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상금이 전부는 아니지만, 네, 네, 그렇죠. 선수들에게 충분히 또 원동력이 될수 있고 잘할 수 있는 네. 네, 그런 힘이 되는데요. 김민혁 선수가 지나가면서 중계석에 또 인사를 해주네요. 네. 그 상금 좀 나누자고 제가 표시했는데, 답을 한것 같아요. 자, 그 값진 땀, 김민혁 선수가 이번 우승을 통해서 더 성장할 수 있고, 더이 우리 전체적인 탁구 수준이 아, 발전할 수 있는데 그럼요. 원동력이 되기를 맞습니다. 또 기도해보고 응원해보겠습니다. 네, 김민혁 선수가 지금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강자들을 이기고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다른 선수들도 저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도 할수 있구나. 아, 이런 좀 자신감을 갖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요? 네, 뭐 여자부의 이은혜 이은혜 선수도 선수도 마찬가지였고요. 마찬가지였고요. 네, 참이 아쉬움도 있는 반면 또 속이의 수확도 있는 그런 대회가 아니었나? 네, 네, 그런 생각을 또 그렇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네. 예, 뭐좀 요즘 이제 탁구의 트렌드, 면을 두껍게 하고 강하게 치고 스피드를 내야 되고 또 백핸드가 좋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잘 보여준 김민혁 선수였고요. 저는 예. 김민혁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서 우리 어린 선수들이 이제 내 탁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를 좀 정리하고 여실히 본 기회가 됐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남자 선수들 좋은 선수들이 많은데 김민혁 같은 선수들이 이렇게 또탁 올라와 주니까 좀더 이렇게 좀 풍성해진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좀 반갑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선수들의 성장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올스타 탁구 대회 성료하면서 성대하게 또 마무리가 됐고 이제 우리 탁구 이벤트 세계 대회가 남아 있죠. 그렇죠. 네, 휴스턴에서 11월 23일부터 29일까지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우리 네. 국가대표 선수들 잘할 수 있도록 또 응원 부탁드리고 이번 대회 조금 아쉬운 선수들이 있긴 합니다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수들 좋은 예방주사 맞았다고 생각하고 더 멋진 모습으로 세계대회에서 멋진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응원합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탁구 이벤트 많으니까요. 우리 많은 팬들 기대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 좋은 중계로 저희는 다음 중계 때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번 대회 역시 픽셀스코프 픽셀캐스트를 통해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 인사를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박지현 청소년 대표팀 감독, 저는 캐스터 박재범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